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칙을 세우고 나름의 지향점을 만들면 그다음부터 자신을 거기에 이렇게 정렬시키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뜻이 세워지면 네. 거기에 맞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하고 눈빛, 언행과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내 브랜딩 자체도 날이 서지 않거든요. 아. Don't just do it, think first.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실행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날이 서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의 미래나 지향점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진다는 거죠.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자 오늘은 우리 시대 최고의 트렌드 리더를 모시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거창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최고의 우리 시대 트렌드 리더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시대 최고의 트렌드 리더 모시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의 송기령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기령입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에서도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이제 만나 뵀었군요. 네. 자, 제가 앵벌이 좀 했잖아요. 앵앵거려가지고.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셔서 저희에게 대한민국의 오늘을 좀 알려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뭐 대선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이 상황에서 또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을 또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관심 가는 뭐 키워드라든지 분야가 어느 쪽이세요, 혹시 부사장님은? 이렇게 계속 변화가 빨라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할까? 아.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큰 화두예요, 지금. 네. 이게 적당한 변화라는 건 사람들에게 이제 활력도 주고 네.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것들 좀 경주시키는데 이렇게 빨라지면 거의 회오리처럼 몰아치면 네. 현기증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낙담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응할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게 저도 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나오셨군요. 아, 네. 그 지난번 나온 다음에 한 6개월 채 안 됐는데 네. 그 반년 되는 동안에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 됐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나오게 되었죠. 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먼저 좀 고민해보고 싶은 게 사람들을 이렇게 매혹시키는 키워드들이 어떤 것이 있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주시장에도 난리였습니다. 네. 테마주라고 나오는 네네. 그런 회사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추사표를 던지는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 뭐든지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건 뭐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얼마나 가겠어? 뭐 이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유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새로운 키워드가 왔다 갔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좀 뽑아봤어요. 이건 구글 트렌드예요. 구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와. 이렇게 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네. 보시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한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굉장히 네. 많다.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저걸 이제 주식용어로 갭상승이라고 그러죠. 개상승 아닙니까? 갭상승. 이렇게 상승하는 게 딱 해서 빡. 제가 느끼는 건데요. 네. 각자 다 다른 그런 창으로 세상을 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으로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시는 분은 모든 걸 바둑의 프레임으로 보시고요.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네. 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올라온 게 있으면 이제 우린 첫 번째로 주목하죠. 네.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일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합니다. 네.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이 한 산업 분야라면 이제 네. 관련된 어떤 크기라는 게 그 산업의 전체 파이에 함몰되거든요. 이게 전체 모든 삶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봤던 제가 재밌었던 농담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겁니다. 뭐냐 하면 작년까지 쓰던 언어가 어떻게 올해 바뀌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조크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까지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불리우는 건 지금 메타버스고요. 그다음에 VR이라는 것도 메타버스고요. 5G도 메타버스고 클라우드도 메타버스고 블록체인도 메타버스고 소셜미디어 메타버스고 심지어 감자도 메타버스라고. 감자. 아, 그 정도로. 이쯤 되면 이제 만변통치약 같은 거고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희망을 주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실제로 그래서 정말 뭐가 메타버스인지 모르겠어요.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열린 가능성 자체가 우리한테는 네. 큰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배가 떠나서 황금을 싣고 오겠지라는 출발점에서의 느끼는 희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때 쓰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 쓰는 말인데 보고서를 통과시켜주는 마법의 키워드라고. 앞에다 이거 하나 딱 붙이면 아. 기존에 하던 똑같은 일들도 좀 멋져 네. 보이고 앞에 딱 메타버스 딱 박는 순간 이사님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한참 네. 95년도 6년도쯤이었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오니까 이제 연구원들은 많이 써보셨는데 네. 뭐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은 낯설 때였어요. 근데 똑같이 인터넷이 온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그거 사라고 얘기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사. 일단 사라. 사. 네. 마찬가지로 그 네.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왕가가 페이스북 사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유가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네. 아, 없어버리죠. 그렇죠. 네, 살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건 네. 쉽지 않은 얘기고요. 또 팔지도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은 아 이번에 메타버스냐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세상을 바꿀 건지를 상상해 봐야 되는데 네. 비슷한 레슨이 있죠. 이겁니다. 이게 빅데이터와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최근 10년치 데이터를 넘어선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출발이 2004년도부터였고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때 대략 2010년도부터 빅데이터가 떠오르고 있었죠. 슬슬 좀 지네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요. 네. 첫 번째는 더 이상 막 트렌디한 키워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거꾸로 너무나 세상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있어요. 너무 우리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얘기해요. 인공지능이 언제쯤 확산될 거야? 그러면 그 말이 사라지면.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뭐 핸드폰에도 들어있고 체중계에도 들어있고 그러면 그때는 인공지능이란 말을 안 쓸 거란 얘기죠. 그렇겠네요. 지금은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는다는 얘기죠.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소외가 있는 게 저희가 이 일을 한 지 20년 됐거든요. 이제. 아 데이터 분석하고 네네. 오시는 게. 저희 법인 설립이 2000년도였으니까. 근데 저희가 알려진 거는 2010년도 초반부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이라고 썼는데 사람들은 저희 제가 하는 일을 빅데이터라 부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트렌디한 키워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책을 처음 쓴 게 2012년도였는데 그 책을 구상한 건 10년도였으니까 대략 이 커브와 상당히 연결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룹사에서 저를 사장단 강의에 불러주셨어요. 네.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12년도였죠. 아. 네. 그게 그때쯤이 이제 모 그룹사의 그 수요회의라고 있거든요. 있죠. 그때 이제 SOS. 예. 아, 아침에 불러주셨는데 삼성이잖아요. 뭐 조심들 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은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미리 좀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미리 공부를 했으니까 네. 저는 운 좋게 이제 초대를 받았죠. 그다음에 제가 한 40여 개 그룹사의 사장단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런 부분들에 좀 눈이 좀 띄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확산의 과정에서 인식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지간에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토픽이 얼마나 커질 것 같은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사람들의 관심의 총량을 재보시면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막 바라는 시점이고. 이제 막 바라는 시점이죠. 네. 재미있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체험의 가상화라든지 네. 아니면 어린 친구분들이 하시는 게임을 좀 도와주는 거야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면 이제 엔터테인먼 비즈니스라는 어떤 산업에 네네. 함몰될 텐데 네. 이건 그렇지 않고 우리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저 메타버스라는 거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인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경계를 없애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의는 사실 제가 느껴지는 지금 제 인지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네. 또 전문가들은 좀 더 확장되어지거나 구체적인 정의를 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합의가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같이 고민해 보는 네. 거죠. 여튼 핵심은 경계가 무너진다. 뭐 이런 데 좀 방점이 찍히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통상 메타버스 하면 로블록스 딱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 가상현실 게임 네네. 아바타 네네. 뭐 이 정도 연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군요.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똑같이 재밌는 키워드 하나 보시면 ESG죠. 저건 뭐 익숙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재밌는 거는 ESG에 대한 부분들을 스터디를 해보고, 그러면 제가 그것도 봤거든요. 이 지구원연구소의 추준영 박사님. 네,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 이게. 이게 금방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벌써 10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ESG가요? 네, 조직과 기관과 사회와의 갈등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공존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제도화시키고 규칙화시키는 작업들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터미널러지보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맥락이에요. 이게 왜 나왔느냐.
언제 시작했고 네. 누가 그것을 주창했으며 거기는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본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한국도 지금 ESG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 키워드가 정말 멋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의 공존에 대한 부분들, 배려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겠죠. 네. 대략 한 20년부터 이제 막 뜨기 시작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다 보면 드는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많은 키워드로부터 볼 수 있다는 건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네네네. 저희가 오늘 좀 들고 온 건 좀 재미있는 키워드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냐면 저희가 최근에 관찰한 건데 판교 신혼부부라고. 판교? 네. 뭐예요? 판교 신혼부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참 보기 좋은 한 쌍이다. 예전 말로 하면 선남선녀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훌륭한 분들. 이걸 요즘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저 두 한 쌍은 참 판교 신혼부부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아니 뭐 변호사 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요. 네. 하나씩 둘씩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질적인 게 판교 그럼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요즘 대장동이지 뭐. 아, 그건 좀 정치적인 대장, 것 같고요. 판교 대장. 네. 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요즘? 고인 정치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판교 하면 무슨 저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IT 좀 큰 회사들이 다 엔시소프트 뭐 그렇죠. 몰려 있는 네이버 뭐 테크노밸리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테키한 산업 자체들이 처음에 둥지를 틀고 그다음에 많이 좀 고민하고 있고 깊게 연구하는 분들이 일하는 곳 이런 이미지잖아요. 네. 좀 딱딱하죠. 왜냐하면 그 테크라는 게 물론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코딩이라든지 IT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네. 네. 근데 신혼부부는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렇죠. 예, 막 처음 시작한 두 분의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축복 같은 것들 연결되니까 좀 이질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본 거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수식어로 쓰이는데 이런 얘기다. 판교 신혼부부 재질 너무 좋다. 재질? 재질의 말은 뭐냐면 그러함직해 보이는 사람들,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재질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탤런트가 있고 네. 용모가 뛰어난 분이 계시면 아 아이돌 재질인데 이렇게. 탤런트? 아. 그런 제목이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뭐 자질 혹은 뭐 깜 뭐 요 정도로 비슷해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단어군요. 네. 네. 그걸 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이런 거 나와요. 현백 식품관에서 장보고 근처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의사 부부라고 여기 얘기하는데 이건 드라마 한 장면이니까. 아, 의사 뾰. 예, 그래가지고 일상 같은 거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라본 사람이 네. 이런 감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감되어진다는 건 결국 판교 신혼부부라는 키워드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심상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을 만큼의 공유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좀 봤어요.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고경표 씨하고 서현 씨하고 같이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여기에 이 사진을 놓고 포스팅을 올리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판교 신혼부부라고 아예 대놓고 타이틀이 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여쭤보면 판교에 양쪽 집안 다 잘 살면서 지원 빵빵하게 받고 유복하게 자라고 집도 전월세가 아닌 자가에 왠지 고급 신축 아파트로 구매했을 것 같은 젊은 신혼부부 ST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아. 내용이 함축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하여튼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직업상 또 네.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나 뭐 그렇죠. IT 회사에 코딩하면서 연봉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정도 네, 성과급이라든지 스타옵션도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좀 더 열린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네. 재밌는 건 마지막에 ST라는 거예요. ST라는 건 뭐냐면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보통 명품 ST 그러면 이제 가품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아, 구찌 ST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것처럼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막 1700개씩 받고 그다음에 많이 공감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네. 도대체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는지가 이제 궁금해진 거죠. 네네네.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면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 금수저인데 그 집안에 살았는데 대기업 자제들이고 이분들이 결혼한 느낌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좀 얻은 혜택이 많은 사람들이고 성장의 과정 같은 부분들도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부러움 내지는 선망 같은 것들이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네. 드냐 하면 이분들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심상을 느끼고 있고 공유하고 있구나.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이유가 이 키워드가 선망되어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멋지기만 한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봤어요. 신혼부부하고 판교 신혼부부하고 공유하는 심상들이 있죠. 예를 그냥 뭐 신혼부부랑 판교 신혼부부랑. 그렇죠. 예, 그 두 개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는 재밌네. 거니까 뭐 인테리어라든지 신혼의 일상 같은 것들, 가구 넣고 이런 부분들은 같아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그렇죠. 동일한 네. 문제들이니까요. 근데 오른쪽에 판교 신혼부부는 좀 특별한 것들이 보이는 게 타운하우스. 판교 있죠. 그다음에 신축 테라스, 테라스. 전원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복층. 그래서 뭐 예전 어르신들 얘기와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희 선배들한테 달새방 시작했다는 얘기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사글세라고 하죠. 예, 사글세. 예, 예.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 또 그때는 또 이렇게 월세방의 계약 기간이 좀 짧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이가 많으면 예, 주인집한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네네. 서러웠다는 얘기들 그다음에 이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착을 못하거나 친구를 못 사귄 얘기들 그다음에 이사도 매번 부를 수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손수레 같은 거 해가지고 했던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통상 리어커로 했어요. 에. 요즘처럼 뭐 포장이사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가까운 데로 보통 많이 가니까. 또 짐도 많지 않았어요. 짐도 없었어요. 네, 세관이 적죠. 네. 네. 차단스에다가. 뭐 그다음에 나왔던 건 뭐였냐면 이제 전세라는 시스템이 좀 더 뭐 많이 네.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삶의 기준도 올라가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여유로워졌지만 아직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지금 그렇지가 않고 처음부터 타운하우스 엄청나게 좋은 집에 대한 부분들을 꿈꾸거나 얘기하거나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하필이면 판교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왜 판교냐 이제 그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환경 이슈도 있고 뭐 집가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저희 데이터로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들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좋은 직장이라는 것들이 물꼬를 튼 거죠.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판교에 조금씩 조금씩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방되어진 직장인 이 테크 기업들 네. 이분들이 이제 판교에 그야말로 헤드쿼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네. 성장이 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흥미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판교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이쪽 직군에 대한 우리의 수요가 늘면서 네. 보수나 처우가 좋아진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성과급이라든지 혹은 스탁옵션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직장인의 월급 이외의 것들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판교에 대한 이미지를 상승시킨 거죠. 그렇죠. 예전엔 판교하면 무조건 IC였는데 응? 판교는 IC. 판교 IC? 그죠. 아, 그렇죠. 판교 인터체인지 만남의 광장에 나가 있는 네. 판교 정영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이거 네. 근데 이게 불과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네네. 그 사이에 인지가 움직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구성이 바뀌게 되고 우리 생각은 선망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게 네. 얼만큼 빠른 일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교 직장이 그러면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여의도에 있는 금융가의 사람들. 또 한때는 테헤란 벨리라 불리우던 네. 삼성동, 역삼동, 설릉역에 있던 분들.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더 옛날에는 사대문 아니었죠. 아, 옛날에는 뭐 태평로. 예. 개동, 태평로 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재밌는 건 이게 한국 사회의 부가가치 이전과 궤를 같이 하거든요. 건설이나 아니면 또 큰 개발 사업들이 그러네요. 있던 때, 그다음에 그 이상의 제조업들이 움직였던 때, 그다음에 금융과 서비스에 대한 걸로 움직이고 테크놀로지로 갔다가 이제는 플랫폼으로 갔던 것들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네, 일이라는 네. 걸 어떻게 하고 누가 하고 있고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교육도 바뀌고 주거도 바뀌고 우리 삶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 아까도 좋은 기업들이 가는 데를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하셨는데 미국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뉴욕이라는 게 뭐 월가잖아요. 월가. 물론 이제 대기업들도 있지만 그게 뭐 실리콘밸리로 갔다가 요즘에 보면은 미국 사람 그 통화를 해보면 예를 들면 콜로라도 덴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엄청 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코로나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자연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오히려 그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메타버스가 나옵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럴 때 이제 그야말로 뭐 산호초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혁신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비싸도 거기에 계셨던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일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굳이 거기 있어야 돼?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실험이 되고 있냐면 뭐 구글 같은 경우에 초봉이 거의 한 1억 4, 5천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세금 내고 그다음에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여기 있지 않고 저 말씀하셨던 뭐 아리조나나 그런 데 가겠다고. 그래서 오늘 예.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케이스 실러지수라고 미국계 20대 도시 그 주택가격을 해보니까 아리조나의 피닉스가 단연 넘버원이에요. 상승률로. 상승률로. 예. 거의 30% 올랐어요. 근데 지역은 이제 또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 하면 뭐 재산세라든지 저희는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결과를 좀 부여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네. 기업은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러면 월급을 깎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거 아니냐 였다면 지금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비용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면 연봉이 많아도 월세를 많이 내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좀 더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그만큼의 근무 조건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것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로자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분들은요. 네, 그 삶을 네, 좋아하는 분들은 네. 굳이. 집도 뭐 훨씬 싸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전엔 그래서 그 중심지라는 게 너무나 소중했고 거기에 따른 밀집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환경의 열악함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뭐 똑같이 영국도 시티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가운데 그렇죠. 있는 금융가가 네.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것도 역시 테크놀로지가 도와주고 있다. 네. 이런 네.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다시 부동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9평 20억 넘는 아파트에도 신혼부부가 바글바글해요. 판교 보틀 8단지 가봐도 신혼부부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런 얘기 나와요. 9평이 뭐냐면 네. 국민평수라는 건데요. 아 국룰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1972년도에 한국이 아파트의 크기 자체를 좀 정의했어요. 그래가지고 84제곱미터라고 불리우는데 25.7평 정도가 전용? 이제 전용 면적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다라고 정의한 거죠. 이른바 30평형. 그렇죠. 30평형이죠. 33평 이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50년째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라면 굉장히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처음부터 왜 만들어졌느냐. 뭐 누군가 집 크기란 얘기도 있고요. 농담 삼아서. 네.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5인 가구였으니까 그때쯤에 대충. 그러면 네, 이제. 그 한 가구가 그러면 이제 5평씩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다는 그런 후문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원책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넘어가게 큰 곳들은 지원을 못 받거나 청약의 어떤 가점 자체가 이제 부여가 안 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라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5시 살았는데 요즘은 둘이 사는데 30평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거꾸로 우리 삶이 얼마나 여유로워졌고 그다음에 집안에서 뭐 카페도 만들고 서재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많아지고 요즘 같으면 또 저것도 네. 있잖아요. 홈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이쯤은 살아야지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지간에 이 액수가 20억이 넘는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네. 이 정도의 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지원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어떤 어려움이 표현되는데 이것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어떤 사회적 갈등이 내포되어지고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싶은 분들은 영끌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많이 뭐 융자를 받거나 도움을 청해서 이런 것을 얻거나 혹은 전세를 연장하거나 구매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같은 이유를 주진 않으니까 네.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좀 안고 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아 이게 단순한 키워드가 아니구나. 우리가 왜 판교라는 키워드에 주목할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판교가 같은 판교가 아니라는 얘기가 막 올라와요. 동판교와 서판교가 있다. 이렇게 다르죠, 얘기하거든요. 달라요. 아, 그래요? 남판교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여기도 또 쪼개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고속도로를 네. 가운데 두고 왼쪽 오른쪽이군요. 네네. 아. 그래서 서판교가 좀 더 이게 부지가 넓고 좀 더 큰 집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를 뭐 한국의 베버리 힐즈라고 불리는 분들도 거기, 계세요.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그 재벌집. 아, 그래요? 거기도 있고. 네,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든 생각은 아니 판교가 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봤더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에요. 실제 동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내부에 동이 여러 개가 있을 정도 큰데 네. 어쨌든 행정구역상으로는 판교라는 지역 자체가 동의 사이즈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계층이라는 것이. 그런데 분당하는 사시는 분들은 성남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러고요. 판교 사시는 분들은 분당과 나누고요. 근데 심지어 서판교 주민은 서판교와 동판교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니까 더 작은 셋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작은 것이 더 큰 거죠. 아, 그렇군요. 동분당, 서분당은 없잖아요. 그렇죠. 남분당, 북분당도 없고. 없죠. 아,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서판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판교 산다고도 안 하고 판교 사는 분들은 분당 산다고도 안 하고 분당 사는 분들은 성남 산다고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어차피 결국 다 성남이고 분당이고 판교인데. 그렇죠. 아. 사실 우리나라 크기를 본다면 미국으로 따지면 죽 사이즈가 아닌 경우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꾸 다 쪼개는 거예요. 미국 저 정도 카운티지 카운티. 아. 그래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눌까? 네.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도 없다는 거죠. 네, 계급화라고 네. 불리우도록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케스틱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랭킹을 쪼개는 거예요. 뭐 직가로 쪼개고 환경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죠. 나눠지면 그만큼 그 나누어지는 것에 여류에 들어가는 분들은 열패감을 느끼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비교할까? 이 작은 곳에서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왜 이렇게 대립 구도로 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서는 이제 내 존재 가치를 또 확인하고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겠죠. 근데 끝도 없이 이제 위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또 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고민하고 있냐면 네. 아, 우리 욕망이 표현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싶고 삶은 힘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판교 신혼부부라는 키워드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거꾸로 그걸 듣고 아 그러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다시 또 그 표현이 내 욕망을 만들어요. 나도 되고 싶어. 네, 이렇게 네, 하고 싶어. 네, 이렇게 네. 나온단 말이죠. 그렇겠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표현과 욕망의 어떤 상승작용 내지는 변화 같은 부분들을 관찰하는 게 저희 직업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를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네, 네, 그게 나오게 된 연유가 있고 우리의 공감이라는 크기가 커질수록 거기에 따른 우리의 가치에 대한 어떤 배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흥미로서 또 하나 들고 온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경주라는 게 끝도 없이 이렇게 연끌하는 거잖아요. 네.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예요. 파이어족이라고 불리죠. 아, 요즘 유행하죠. 아. 이제 익숙해지고 계시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리타이어한. 맞습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조가 한국에 오고 있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욜로와 파이어의 언급 추이거든요. 네. 저희 회사 예 내부에 연구소가 있는데 생활변화 관측소라고 거기서 매달 내고 있는 잡지가 생활변화 관측지인데요. 네네. 29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욜로라는 게 많이 회자되어서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트렌디한 키워드로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건 지고 있고 올라가는 건 파이어가 늘고 있다. 네, 이 내용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미디어가 얘기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봤더니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출을 줄여라예요. 관계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출도 줄이고 내 사회적인 형태의 스펜딩을 좀 먼저 좀 정규화시키거나 줄이려는 작업들이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늘리라는 거예요. 네네. 예전처럼 이렇게 한 가지 직업으로 거기에 보수를 받고 헌신하는 예전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쿠팡 플렉스부터 비트코인에 크몽의 타링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밍 커넥트까지 온갖 종류의 다양한 어떤 직업이라든지 여러 소일거리를 묶어가지고 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빨리 파이어하기 위한 것이죠 저런 것들이. 네 실전적 반복론들이죠. 네. 근데 저희가 이 비슷한 거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데이터였냐면 좀 소득과 그 다음에 지출이 적은 나라로 은퇴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필리핀, 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 그때 재밌었던 게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퇴직금 받아갖고 그걸로 가신 맞아요, 분들. 맞아요. 근데 그때 얘기 들어주면 뭐가 있었냐면 네. 얼마 정도 있으면 생활 가능해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맞아요. 한 달에 얼마, 그다음에 뭐 디포짓 얼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재밌었던 게 갔을 때 이득이 뭐예요? 이런 게 있었는데 큰 게 뭐였냐면 부조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나갈 돈이.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한 달에 어떤 분들은 막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예. 이제 거둔 거지. 그렇죠. 걷었으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 뭐 진짜 큰애 이렇게 시집 보냈는데 그게 많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아,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다 다시 돌려줘야 될 빚이야. 아,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지.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축의금 내지는 부조금 같은 것들이 예전에 개 하시는 것처럼 상호부조의 그렇죠.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금융. 이렇게 해보신 거였는데 이제 내가 다 받고 이제 저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가시면 굉장히 합법적이고 적합한 핑계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기억하거든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게 카카오뱅크 이런 거 생겨가지고 딱 카카오톡 날라오면 쏴야 돼. 그냥 요즘 안 돼. 아, 예전 얘기지. 예전 얘기야. 예. 방법은 저거죠. 절연.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다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시청하신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예. 첫 번째가 사회적 관계를 좀 정리해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학자들의 스터디에 따르면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행복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뭐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내가 관계가 어느 정도의 어떤 안정감, 그다음에 소속감 같은 부분들을 갖게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면 이제 고독함을 넘어서 두려움감, 불안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감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의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본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조기 은퇴 얘기가 나와요. 네. 은퇴를 일찍 하겠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라면 여러 그런 아티클들이 지금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생산수단 자체가 변화가 빨라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직장과 직업에 대한 항구적인 안정성을 좀 확보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첫 번째 이슈로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평생 직장이야. 그거는 평생이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오래 다녀야 되고 내 평생이 짧아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를 치가 않고 오래 다니기도 어렵고 평생 길어졌기 때문에 네. 봤을 때 이 직장이 나를 평생 동안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럼 이제 플랜 B예요. 플랜 B에 형성하는데 지금 직장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직장에서 받는 처우와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 가는 일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이 문화적 갈등 더하기 가치관 더하기 세대 갈등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거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단순한 동료나 질책이 누군가한테는 가해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할수록 상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과정은 결국 은퇴가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저분 우리 저 맨 위에 있는 분 나오셨잖아. 우리 3프로 TV에. 아, 나오셨군요. 네. 애널리스트 출신. 아, 네.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미디어들이 그 한 분 한 분을 실제로 주목해서 그분들의 실명과 함께 본인의 경험담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출발 자체가 은퇴가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경제를 도외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논란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얼마냐 도대체. 얼마 있으면 잘 되냐. 파이어의. 그렇죠. 기준이 조건이 얼마냐는 거예요. 댓글을 보고 있으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뭐 순자산 2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부터 어림도 없다. 이거를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죠. 이 순자산 20억이면 뭐 마포에서 마포에 아파트 한 채 가격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이사 가야 되겠네. 그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순자산 20억이면 이제 론을 해서 레버리지를 했을 때 전체 자산의 크기는 훨씬 더 클 것이다부터 그거를 뭐 일정 부분만큼 렛을 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가서 제주도에 산다. 이런 내용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생존을 어떻게 N분의 1로
배분할 거냐 이슈로 가거든요. 여명이 몇 년이면 얼마가 되면 그걸 쪼개서 어떻게 쓴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투자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이렇게 예전 방식의 어른들처럼 꺼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다시 또 유동화시키거나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계속 운용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계신 프로그램에 그 굉장히 많은 잠재적인 그런 고객분들이 네. 엄청 많이 관심을 가지신다. 이런 그렇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겸업금지부터 온갖 종류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내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고 네네. 긍정적인 거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게 내 운명을 맡기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간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 공부를 하실 테니까 좀 더 삶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의 지식을 늘리는 부분은 좋은 거고요. 음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용 네트워크를 끊었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보다듬을 것인가부터 그다음에 플랜이 플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는 얘기는 금리와 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과 우리 사회의 안정성 같은 부분들이 답보될 수도 얘긴데 정말 그렇죠. 40년, 네. 50년 후까지도 대한민국 이럴지 모르는 그렇죠. 거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네. 뭐 세금과 연금부터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있으면 이게 상당히 맞는 작용과 반작용 같은 거예요. 네. 어려워졌으니까 나름의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답이 되는 것에 대해서라면 더 노력해봐야 된다.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답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는 작업들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네요. 특히 이분들이 밀레니얼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밀레니얼이면 대충 몇 살들인 거죠? 80년대 초반부터 태어난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96년생까지 정도를 아, 밀레니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진다면 이제 40대 충분히 되신 분들도 밀레니얼이라고 볼 수가 아, 있겠죠. 그래요? 네. 40 정도 조금 전 한 40살부터 한 28, 요 정도 그렇죠, 될 거네요. 그 정도쯤이에요. 네.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젠지로 움직이죠. 너무 그지? 그런가요? 아 그래서 실제로 밀레니얼 분들한테 네. 밀레니얼이라고 그러면 화냅니다. 그러니까. Early millennial, late millennial을 쪼개라고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MZ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젠지는 정말 불같이 화냅니다. 엮지 말라는 거예요. 아, 어디처럼. 아, 글쎄 그럴 것 같아. 네. 내가 뭐 29인데 40하고 나의 트렌드를 같이 논다. 그리고 젠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다르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밴드로 묶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편하게 지칭하는 거란 얘기고요. 네. 이걸 이제 이해 못하시면 제가 만나 뵙는 분 중에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한테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대 분들한테 60대랑 엮으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불같이 불같이 끝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분들의 관심사를 매트리스로 만들어 본 거예요. 어. 그래서 오른쪽은 관심이 증가하는 거, 네. 위쪽은 관심의 총량 자체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이해가 되어지는 아, 부분들이죠. 아. 이렇게 보면 어렵고요. 그냥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존. 내가 굴종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 인식 자체가 충분히 내가 존재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자존을 네, 가지고 네. 있는 거 1번. 두 번째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예를 기반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업들. 세 번째가 재밌는데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수많은 형태의 아주 옵티멀한 솔루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독립이죠. 자존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할지 몰라도 내 운명이 좌우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만큼의 인정과 인식을 정당하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포함되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내 삶에 대한 나의 어떤 애정 내지는 투자 내지는 그걸 기반으로 했던 아름다움을 내가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조예 같은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걸 이루는 게 어렵잖아요. 네. 한정된 재화가 있고 나의 노력이라는 것도 끝도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을 네. 얻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찝어주는 것들이 표현됩니다.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참 현명해지고 있구나. 예전처럼 이렇게 특정 조직에 내가 귀속되고 네. 그에 의해서 내가 재단되어지거나 혹은 나의 운명을 의탁하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디펜더시가 높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구나. 네. 그리고 내 삶을 함부로 하지 않는구나. 내가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를 서고 싶어하는구나.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어떤 기회나 혹은 능력을 얻는 작업들을 네. 사방의 정보를 끌어모아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제 든 생각은 그거였죠. 아, 이분들이 정말 스마트한데
젠지는 이분들과 다를까? 제가 보기에 이건 당이거든요. 당연히 인간은 이러고 싶잖아요. 독립적이고 싶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젠지라고 하면 Z세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제너레이션 네. Z, 네. 97년생부터 얘기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도 같겠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냐 하면 밀레니얼은 조직에 들어가서 이거를 도모하기도 하는데요. 젠지는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 그래요? 독립적으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그게 되나? 이제 그분들은 아직은 그 연령대까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과 부딪히고 타협도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나의 이름으로 알리려는 시도와 능력을 겸비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디지털 네이티브거든요. 그전까지는 이미그런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일을 할 때도 새로 배워야 되고 협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시면요. 네. 뭐 10대 중반에 이미 프로듀서 활동을 하시거나 래퍼로 활동하거나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거나 이런 분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10대? 10대에 이미. 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IPO 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800만 명의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게 게임을 만드는 사람? 네. 고용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드 파티처럼 그냥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플레이하다가 네.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로벅스라는 머니를 기반으로 트레이딩해가지고 네네. 한 달에 몇만 불씩 수입 올리는 친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디지털이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만들어진 가상의 시스템이라든지 서비스를 통해서 재화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이 결국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는 게 네. 바뀌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치 산업혁명처럼. 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모 브랜드예요. 야쿠르트. 특정 브랜드 이름이니까 요구르트를 이렇게 배달해 주는 업종이 있거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구 다니면서 배달하던 일이었죠. 네. 이것도 역사가 있더라고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가방을 메고 다니셨대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카트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더 크게 카트를 술에. 주셨고 그다음에는 전동화 시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제 타고 다니시죠. 예, 지금 타고 다니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들을 찾을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앱으로 아, 하시면 가서 이렇게 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아름답죠.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진짜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네. 진짜 우리의 삶을 도움을 주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밈이 있냐면 이런 밈이 있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건담 타고 다니실 거라고 이런 밈이 있습니다. 음료도 파시고 그다음에 반찬도 파시고 이제 아니, 반찬도 파세요? 커졌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의 힘으로 들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가 들어있는 네. 크런크카트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이분들 참 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무인 카트요. 뭐예요? 자, 그럼 이제 혼자 돌아다녀? 예, 좀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 왜 그러냐면 이 출발 자체가 이거였어요. 아무래도 경력이 좀 중간에 단절되신 분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좀 활동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노동과 함께 적절한 보수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테일 스토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거점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종의 상생 같은 게 가능해져요. 네. 이분들 다 사업자니까 이분들한테 적절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우리는 유통을 맡겨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인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제 효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배에서 사회에 대한 기여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조회사가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지금은 판매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겠는데 나중에 유혹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느 기업일지라도.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이게 동네 상점들인데 뽑기방 이제 지나갔고요. 최근에 세계과자 할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많아졌더라고. 이게 다 무인이에요. 편의점도 있어요. 편의점. 네, 다 무인이에요. 이게 일종의 진화론 같은 건데요. 이런 식입니다. 아파트 상가가 요즘 쉽지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뭐 기본적으로 빨래하는 도와주는 세탁소, 아, 그다음에 슈퍼마켓 부동산, 많았거든요. 미용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뭐 슈퍼마켓은 배달 새벽으로 오는데 편의점에서 배달도 시켜주잖아요. 그다음에 빨래는 뭐 플랫폼 서비스 많거든요. 뭐 청소특공대 뭐 이런 데서 청소해 주는 것도 있고 뭐 빨래에 대한 어떤 플랫폼 서비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씩 둘씩 무인 점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도움이 되죠. 나중에는 전부 다 무인이면 결국 그분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한계에 다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저희가 동네 카페인데 제가 저희 동네 생긴 건데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 로봇이 커피를 로봇이 뽑아주는군요. 커피를 줘요. 그다음에 왼쪽에 밴딩 머신에서 뭘 파냐면 샌드위치, 샐러드, 음료수 같은 거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CVS 더하기 카페가 무인화된 거예요. 이런 점포가 들어오면 기존 카페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도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혜택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편리함을 주지만 경제 시스템에는 어떠한 형태의 분배나 혹은 이걸 기반으로 했던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더 지금 막 파이어 혹은 막 여러 가지 저 파이프라인에 집착하는 게 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요. 야, 시간 지나면 안 되겠다. 지금 빨리 뭘 해내야 되겠다. 이런 위기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점원분이 책을 보고 있는데 희곡 책 보고 계셨어요. 희곡? 그러니까 희곡. 그러니까 네. 연기 전공하시고 극작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네. 그 짬짬이 막 공부하고 하는 게 그런 낭만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무인화됐기 때문에 그런 알바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 반대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동시에 두 개의 잡하는 거. 이번에 포브스에 나왔던 기사였는데 내용이 네. 뭐였냐면 이겁니다. 어떤 분이 두 개의 잡을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A회사에서 일을 하고 B회사에서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네? 쉬지 않고 한 달을 오버랩을 했대요. 중간에 한 달을 같이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느낀 거죠. 잠깐 왜 그만두지? 이유가 한 달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할만한데? 괜찮은데 이거? 그래가지고 네.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몇 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유가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네. 출근하지 않는다면 내 산출물을 주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 얘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할 때 여기 필수 사항이 있대요. 먼저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야 되고요. 캘린더를 두 개 써야 되고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접속을 동시에 하지만 안 되고요. 그다음에 휴가를 반드시 내서 오버래핑 시키는 거 필요하고 링크드인 프로필 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보낼 때 정말 여러 번 체크해봐라. 뭐 이런 농담 같은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책감 드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의 그런 어른들 얘기는 그거였어요. 뭐 애사심,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충성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멸사본공 이런 얘기들. 네. 사적 기업과 이렇게 계약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을 받는 게 무슨 충성까지 가느냐에 대한 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멸사본공. 예, 이런 얘기들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오버 임플로이드라고 불리는데요. 네. 많이 일하는 사람과 아예 잡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사이에 간격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올라옵니다. 이 어려워요. 저 프로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저요? 뭐. 그 3% 촥 하다가 또 맵을 딱 가서 하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자연스러워해. 아니 그게 이게 또 양쪽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 유행하는 건 멀티플 퍼소나. 내가 N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메타버스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네. 요즘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그 사무실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 사무실 모양처럼 회의실 꾸미거나 그러니까 교육장 꾸미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교수님이 그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연구실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방학 때는 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9시에 모여서 논문 읽고 발표하는 거 하자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게더타운에다가 메타버스 플랫폼에다가 똑같이 만들었대요. 연구실이랑. 뭐 교탁도 있고 뒤에 네.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해 그랬을 때 실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분들이 정확한 시간에 와서 정조화해서 발표를 매우 열심히 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네. 인간이 자기의 아바타라도 앞에 있으면 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인지적으로 한 방에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거 보시면 얼굴이 나와요, 이렇게. 에이.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말을 걸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장점은 실감나게 나의 인지하기 때문에 네. 근무 환경을 모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단점은 쪼기가 쉬워요. 뭘 좋아요? 그거죠. 김 대리 일 잘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게 원격에서 쉬워요? 일할 때는 네. 이분이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메시지 보내보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네. 오피스에서 서로 얼굴이 떠 있고 아바타끼리 있으면 부장님이 걸어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말을 걸 수가 있다고요. 아무 때나. 되게 쉽게. 좀 더 밀접해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간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친밀도에서. 그냥 원격 근로 할 때와 달리? 다르죠. 눈에 보이잖아요. 한 방에 들어있다는 게. 그럼 더 일하는 사람들도 더 거기에 구속된 느낌을 그렇죠. 받아요? 그렇죠. 텐션을 받죠.
일단 나 잘 이해를 못했어. 메타버스로? 네,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니, 타일로 있잖아요. 예, 타일로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뭐 얼굴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이 현재 뭐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얘기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 이렇다고요. 근데 메타버스는 그렇지가 않고 우리끼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아바타 더하기 얼굴 같은 걸로 같은 공간에 보여지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느낌 자체가 그대로 사무실 같은 거예요. 아, 저렇게 나와요? 네네. 너무 웃긴다. 이 전 버전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전부 다 가상화시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모니터하고 밑에 모터 달고요. 여기서 보스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로봇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에 있는 보스가 LA 오피스에 얘기할 때 로봇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단순해요. 그냥 위에 아이패드처럼 모니터 하나 있고요. 밑에는 바퀴 굴림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쫄쫄쫄 가서 그 친구 자리에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아. 이게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있었어요. 그게? 예, 있었어요. 워킹한다고 느껴졌거든요. 야. 그래서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아, 모니터가 돌아다니면서 자네 뭐 하나 뭐 이런 그렇죠. 거 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다고요? 매우 그게? 효과가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거기 새로 들어오시는 직원분들 교육을 이렇게 메타버스처럼 되어 있는 VR 플랫폼을 했던 게 2018년도였고 네.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리 디자인 연구소가 결합되어가지고 함께 연구하는 것들은 현대자동차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가글을 쓰거나 그렇군요. 가상화시키는 것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들이 이쪽으로 이전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네. 일하는 거다. 경제 시스템이 이전할 수 있죠. 뭐 아파트의 분양부터 상권의 확립에 네. 실제로 버추얼이 있는 쇼핑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이곳의 포텐셜은 정말 커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시작이에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아, 그게 이제 현실과 그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상황이 이제 그렇죠. 오는 거군요. 상상력에 비례할 거고 이유가 물리적 공간이라는 게 이 빌딩도 높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위에 얘기하는 공학에 대한 모델을 가지 제한 때문에 높이나 면적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네. 근데 메타버스 상에서는 이론적으로 그런 한계가 없으니까 상상력이 그렇죠. 비례할 만큼의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도 있죠. 500층 빌딩도 지을 수 있는 가능하죠.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상상력이 현실화될 때 어떤 형태의 공감과 함께 인지되는 공유된 심상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그 시청자들이 와주셨던 학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벌써 한 16년 했거든요. 네네. 근데 10년치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했던 얘기들이 상당히 현실화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리를 좀 깊게 하고 미리미리 공부를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힌트라든지 대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이해하게 된 거죠. 아. 저 우리 방송도 메타버스로 하면 될 것 같아. 메타버스요? 재밌을 걸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서로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전해주신 이 트렌드의 결론은 뭐라고 그럼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꾸준히 관찰하고 네? 국리해야 된다. 꾸준히 관찰하고 국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적응은 환경 변화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한다고 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 우리 파이어족이 떴으니까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은 네. 위험할 수 있죠. 2002년도에 뭐 경제지가 앞으로 떠오를 직업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텔레마케터였어요. 텔레마케터가 뜰 거다. 이유가 이제 너킹하는 세일즈퍼슨이라는 게 네네. 힘들어질 거니까 네. 전화로 하는 게 뜨지 않겠니 이랬거든요. 2016년도인가 없어질 직업의 뭐 수익권이었어요. 텔레마케터가.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기사 읽고 본인의 운명을 걸었으면 15년도 안 돼가지고 본인은 잡을 잃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깊게 해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능의 전이나 합의에 대한 부분들의 시스템을 이해해야지 네. 그냥 이것 뜬다고 하면 나만 하겠습니까? 다 하지.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저... 책 제목을 최근에 내신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쓰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지 말라고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통 네. 이렇게 농담 삼아서 네. 훌륭한 브랜드가 just do it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건 너무 멋진 일이거든요. 네. 몸 움직이고 열심히 해봐 그런 얘기인데 네. 그 운동은 몰라도 이렇게 일상생활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Don't just do it. 그냥 하지 말라라고 책을 냈습니다. 아, 그냥 하지는 말아라? 네, 그냥 하지 말라. 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생각을 먼저 하고 하라는 거죠. 아, 잘 관찰하고 궁리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행동해라. 아, 야, 정주영 회장이 들으시면. 에이, 그거 아닌데 그러겠는데. 일단 해보라고 하시겠지. 일단 해봐. 네. 그분도 궁리하셨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차이도 있어요. 그때는 네.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가치를 만들거든요. 아, 그러네. 그때 시대상이 먼저 가서 깃발 꽂는 거지. 네. 어? 지금은 바늘 하나 꽂을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도 이미 네. 다 누군가 뭘 하고 있습니다. 꽂다가 아. 부러져 버릴 수가 있네. 그 생각만 계속 한다고 뭐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만큼 뭐가 좀 보이나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현상을 관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판교 신혼부부다? 그럼 왜 판교지? 왜 신혼부부지? 신혼부부가 요즘 귀해요. 비혼. 아, 워낙 안 하니까. 비출산. 뭐 여러 가지 키워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면과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요. 아. 또 한 가지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의 어떤 전이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을 내 내부에 내재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20년 정도 데이터를 받고 네. 학회를 16년을 했는데 네. 저희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토론과 네네. 연습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하면 이런 메커니즘을 내 안으로 들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습이 좀 필요해요. 아. 그래서 말단의 트렌드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부하내동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시 올라가면 쓰러질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보다 그런 형태의 로직을 어떻게 내 안에 담느냐 그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네. 잘 우리가 관찰하고 잘 궁리하면서 아 근데 이거 결정을 이거 한 번 하고 끝내요? 이거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되나? 저희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무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수많은 그런 몇천 개의 키워드들을 근데 그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그런 그 키워드와 이해를 같이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금방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과정을? 예. 과정을 해보죠, 뭐. 저희가? 네. 참을성 있게 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그 커리큘럼을 한번 잘 왜냐하면, 네, 상의를 해서.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이나 증권 이런 투자 이런 걸 다루니까 사실 키워드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판교 신혼부부 말고는. 그렇잖아.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엮느냐. 아니,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확히 알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실제로 그러면 내가 실행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 네네. Don't just do it이라니까 이 상태로 don't just, 아, 이럴 수가 있거든. 이거 막 한, 이거 한 수십만 명 볼 건데. 성경을 보시죠. Don't just do it이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 Just do it 그냥 막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네. 뭔가 하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데 잘하라는 거잖아. 맞아요.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관찰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 한번 연구해볼게요. 네. 개인으로 봤을 때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네. 제가 책을 오늘 막 나와서 들고 왔는데 이 부제가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예요. 근데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칙을 세우고 나름의 지향점을 만들면 그다음부터 자신을 거기에 이렇게 정렬시키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뜻이 세워지면 네. 거기에 맞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하고 눈빛, 언행과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지 않으면 내 브랜딩 자체도 날이 서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Don't just do it, think first.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실행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날이 서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의 아, 미래나 나의 그래요. 지향점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송기룡 부사장님 모시고 다소 좀 긴 시간 동안 네. 말씀을 나눠봤는데 아마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금방 네. 한 시간 이상 했는데. 판교? 뭐 이러다가 30분 지났으니까요. 네. 자, 저희 오늘 송기룡 부사장님과의 아주 소중한 시간이 있었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조만간 또 커리큘럼 한번 아, 우리 김 프로님 그것도 전문이시니까 네. 잘 모셔서 대표이사로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후배 프로로 하는 얘기입니까? 지시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기룡 부사장님 조만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바이브 컴퍼니의 송기룡 부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텐베거는 시대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